알려드리려고 해요. 갔었는데 제가 오늘 부산 출장을 가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요? 진짜? 오늘 당일치기 출장이거든요. 근데 당일치기 출장은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궁금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어요. 어젯밤에 제가 모바일 탑승권을 미리 예약을 해놨더니 방금 공항 도착하자마자 10분 안에 거의 수석을 다 밟은 것 같아요. 제가 또 가방 짐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한 10분 뒤에 바로 탑승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편의점 들려서 마실 것 좀 사고 갈 거예요. 제가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사다 보니까 내 취향이 뭔가 확실한 걸. 그 좋아. 비행기는 타도 타도 설레는 것 같아. 김해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타자마자 창문을 찍고 싶었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도착하니까 끝났네요. 이제 촬영팀 보러 갈게요. 여기는 부산에 있는 스튜디오예요. 준비하고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촬영을 시작해요. 되게 예쁘다, 저런 하얀 색깔. 어? 시액처럼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또 와이드가 확 들어가서 괜찮으시면 돼요. 아,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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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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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공 보이는 거. 됐다. 시액도 찍어줬다. 저는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도날드라는 떡볶이 집이에요. 엄청 맛있지? 맛있어 보이긴 한다. 맛있게 다 먹어보겠네요. 생각보다 진짜 맛있겠어요. 떡볶이집 명마 리스트에 있어요. 이 동네 다녔던 고등학생? 저희는 밥을 먹고 다음 호텔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추워. 너무 추워. 저희는 슬립을 촬영하고 있어요. 너무 예쁜 슬립이죠. 저도 오늘 촬영하고 쇼핑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장식. 이 컬러는 약간 여리여리한 컬러예요. 얼굴이 같은 컬러. 우와, 몸살이 더 맛있겠다. 아니야, 얘 그 나름. 요만해요, 깨이기. 립스틱과 크기 비교. 대박. 됐습니다.
여기 스위트룸인가? 아, 스위트. 스위트룸으로 옮겼어요. 먹는 촬영. 끊임없어. 저희 볼 틈이 없는 촬영. 영화 찍어주는 거야? 네. 은솔이가 극한 직업. 아, 내려와. 저 이거 터치 안 돼요. 그래? 은솔이의 극한 직업 2. 끝나고 공항에 왔어요. 드디어 원래 끝나고 저녁을 먹으려 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챙겨 먹어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고픈 상태여서 저는 빨리 공항에 왔습니다. 너무 진짜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16분이거든요. 오늘 진짜 열일했다. 수고했다. 나 자신. 이제 저는 서울로 가볼게요. 아, 고생했다. 너무 열일해서 뿌듯한 하루예요. 여러분,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오자마자 아기들이 너무 반겨줘서 옷을 벗고 마무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우리 방울이들이 저의 그 출장 갔을 때 언니는 뭐 챙겨가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출장 갈 때 뭘 챙겨가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당일 출장을 갔을 때 꼭 가져가는 그런 필수템은 아닌데 오늘 정말 챙겨간 거는 가방에 뭐가 있냐면 우선 지갑. 지갑은 필수템이죠. 화장품들. 당일 출장에 필요한 이런 화장품들을 파우치에 챙겨가요. 근데 공항 갈 때는 그 밀리미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고 파우치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짠! 오늘 아침에 구매했던 옥수수 수염차. 한 반 정도 먹었어요. 제가 군것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빼빼로. 근데 오늘 먹을 시간이 없이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화장품. 이거는 큰 거울이랑 이런 화장품들이 있어가지고 휴대로 가져다니기 되게 편해요. 그 카메라 배터리. 배터리 되게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착용한 압박스타킹인데 공항 갈 때는 제가 항상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다리가 부으면 안 되니까 오늘 촬영하기 딱 전에 압박스타킹을 벗고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붓기가 없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은 다리 붓기가 진짜 심해요. 저는 이거는 고속 충전기인데 진짜 일반 아이폰 충전기보다 거의 한 4-5배? 진짜 빠르게 돼요. 1시간만 해도 완전 풀 충전되는? 그래서 이거는 출장 다닐 때 제가 무조건 챙겨 다니는 고속 충전기예요. 이거 갖고 가면 촬영팀한테 엄청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여유 마스크 무조건 필수죠. 요 붓기차. 요거는 가방에 그냥 있었어요. 제가 맨날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 효소. 요 효소는 진짜 가방 어느 곳에 있어요. 제가 촬영을 항상 하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렇게 가방이 엄청 많죠.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빈 효소 껍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해서 제가 가방에 넣었나봐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굴러다니는 립스틱. 이거 안 버린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끝이에요. 오늘 당일치기 출장인데 저는 그냥 가방에는 한 이 정도?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가방 정리도 할 겸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갑자기 왓츠인마인백을 하게 됐네요. 씻고 자면은 아마 한 2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다. 오늘 진짜 아침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모든 일상의 브이로그를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피곤해요. 어떤 공지사항 있으면 제가 더보기란에 밑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그럼 안녕.